경기 안산 지역에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데요. 지정된 지 3년 만에 투자 연계와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약자의 보행을 도와주는 있는 로봇입니다. 절반의 힘만으로도 거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돕는 로봇부터 재활을 위한 의료용 로봇까지. 직원 수 30명 규모의 업체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에서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아 가능했습니다. 로봇이 아직 우리 실생활에 이제 많이 접하기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따라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기술력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역적인 그 여건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균과 항바이러스, 탈취 소재를 개발하는 이 업체는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덕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와 협력해 업그레이드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활성탄 대신 수소나 아파타이트 소재를 써서 친환경적으로 가볍고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그 상대 업체들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좀 보완을 해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 최초이자 경기적 유일 특구인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한양대 에리카를 연구개발 거점지구로, 경기 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사업화 촉진지구, 시와 MTB를 사업화 거점지구로 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지정돼 3년 동안 18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구소 기업 설립과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 소재, 연계 분야 특화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습니다. 총 66개사가 참여해 142억 원의 투자 연계가 이뤄졌고, 188명의 신규 고용과 281억 원의 기업 매출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초기 창업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또 매출을 일으키고 안산시 및 경기도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